돈 되는 이야기 여기다 있습니다. 전 다 TV입니다. 3월 시장은 정말 그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의 그 폭락장이었잖아요. 저희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과연 그 3월 폭락장에서도 돈을 번 사람이 있을까 찾았습니다. 인사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밸류 시스템 자산운용의 이준원 부장인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직접. 아, 예. 예, 저는 일단 밸류 시스템 자산 운용에서 주식 운용을 예. 맡고 있고요. 예. 헤지펀드랑 뭐냐 일반 펀드 둘 다 운용을 하고 있고 2017년 6월 달에 입사해서 이제 한 3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잠깐 전업 투자를 한 2년 정도 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업 투자를 먼저 하다가 예. 약간 그쪽에서 좀 여의도 바닥에서 소문이 나면서 예, 헤지펀드 네. 매니저로 좀 스카웃이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한번 해보고 밸류 시스템 자산운용이라는 그 회사 이름이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한테. 아, 네네네. 네. 저희 회사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볼륨보다는 좀 내실을 좀 추구하는 편이라 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네. 예, 저희 회사를 설립한 오너분께서도 저 전업 투자를 하다가 회사를 세운 좀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담동에서 독립자산운용사로 있어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알차게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을 계속 누르면 소리가 나가지고 네. 그냥 편안하게 네, 계시네요. 네, 네, 네. 그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실제 지금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장을 보는지 그 궁금하신 점들 채팅창에 그 질문 이렇게 달아서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질문을 해드릴게요. 이준원 부장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그 3월 어마무시했던 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냈어요. 플러스 수익을. 얼마나 낸 거예요? 예, 3월달 월간으로는 한 2.8% 정도 플러스 수익을 냈습니다. 3월에? 예예. 예. 3월에 저희가 기억하다시피 코스피가 장중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27.5% 마이너스까지 갔었고 월간으로는 마이너스 11.7%였으니까 상대 수익률은 한 플러스 한 13-14%? 예예. 예. 거의 되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괜찮아요? 3월뿐만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는 이제 YTD로 보면 한 마이너스 6.6%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대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걸 뭐 예상할 수 있었던 하락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 한번 일단 폭락을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좀 발빠르게 대응한 측면 그런 측면에서 좀 3월 달은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헤지펀드라는 그 운용이 예. 그 시장의 상대 수익률보다는 사실은 절대 수익률. 네네. 시장이 뭐 하락을 하건 올라가건 계속해서 수익을 이제 내야 하는 스타일이어서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모펀드랑 좀 차이가 네네. 좀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3월 그 폭락장에서도 플러스 수익을 낸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이준원 부장 함께하고 있고요. 그러면 3월에 어떻게 했길래 그 손실을 피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했길래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희가 봤던 세 가지의 지표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좀 유효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어떤 세 가지 지표가 무엇이냐 봤을 때 첫 번째가 연준이 이머전시 네. 컷을 했을 경우에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 미국의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S&P 500 같은 경우 연준이 2000년도 들어서 이머전시 컷을 했을 경우에 당일 혹은 1주 후 1개월까지는 플러스 혹은 뭐 약보합 정도로 움직였었지만 네. 3개월, 6개월, 1년 후를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로 움직였다. 예.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일단 이머전시 컷이 3월 3일 날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약간 긴장을 하기 좀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머전시 컷이라는 게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긴박하게 최소한 몇십 BP 이상 갑자기 내렸다 예. 이걸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도표상 맨 위에 나오는 그 3월 3일이 그때 아마 50 BP 내린 네네. 그 이머전시 컷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3월 15일 날 100 BP 내리기 그 훨씬 전에 예, 맞습니다. 이미 3월 3일에 50 BP 내린 걸 보고 네네. 아, 이건 아니구나 했다라는 네네. 거죠?
예, 보통 일반적으로 2000년도 이후로 연준이 이머전시 컷을 단행했을 경우는 미국 주가가 이미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 이제 상황이 악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던 정책들이었는데요. 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머전시 컷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뭐 부양보다는 위험 신호가 더 커지는 걸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표도. 예. 예. 예, 다른 거는 이제 에너지 기업의 하이힐드 채권 금리인데요. 이 하이힐드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어떤 미국 시장의 조정을 불러일으키는 지수 중 하나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2018년 10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시장과 또 한국 시장이 덩달아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또한 또 하이힐드 금리가 올라오면서 이제 이런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연달아 조정을 받는 상황이 일어났었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죠.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리가 계속 진정세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한은 좀 계속 긴장해서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들은 말 그대로 이제 국제 유가랑 예예 맞습니다. 또 여기에는 포함되는 게 뭐 셸 가스 업체들도 좀 예,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 하이힐드 금리를 봤다라는 거는 에너지 기업 중에서도 조금 더 신용도가 좋지 않아 해서 위기 때 더 먼저 넘어질 수 있는 기업들의 예, 예. 움직임부터 더 봤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실제로 좀 많이 올랐었고. 예, 실제로도 지금 2008년 이후 2008년 이후로 가장 많이 올라와 있고 네. 사실 뭐 지금도 고점 대비해서 조금 진정이 되긴 했지만 이것이 그런 본격적인 안정세를 접어들었냐 아직은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계속 지켜보면서 지표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국면으로. 예,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예, 예. 나스닥. 하락 변동성이라면서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나스닥 하락 변동성을 중요시하게 보는 게 나스닥이 5% 이상 빠졌을 경우가 예. 2000년도 들어서 언제 있었느냐 보면은 닷컴 버블 때 00년, 01년, 2000년, 2001년, 예. 예. 2000년, 2001년 그리고 또 2008년 그리고 2011년. 2011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남유럽 얘기랑 미국 신용 강등으로 인해서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던 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밖에 아니고서는 사실 나스닥이 5% 이상 빠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일으키는 어떤 주요 기준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었고요. 실제로 미국이 3월 9일 날 나스닥이 마이너스 7% 이상 빠지면서 예.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가 빠진 이후에 한국 시장이 좀 버틸 때 그나마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을 빨리 하면서 예. 예, 대처를 한 국면이 3월달 수익률을 좀 잘 방어할 수 있었지 않았나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그랬고 2008년도에 그랬고 2011년에 그랬고 나스닥이 하루에 5% 이상 폭락하는 날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엑시트의 신호다. 뭐 엑시트의 신호라고 하기까지 하면 너무 그렇지만 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락이 나왔다 다음날 폭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트레이딩으로서는 대응을 할 수 없는 예, 그런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 온다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입 국면부터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했다라고 예, 표현을 예. 했는데 사실 이게 말이 좀 어렵고 점잖아서 그렇지 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이제 좀 더 쉽게 말을 하면은 예. 그냥 주식 다 팔았다. 그쵸. 주식을 갖고 있던 주식을 많이 팔고 예. 해지로 해놓고 있던 공매도 비중을 좀 올리면서 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하락하는 수익률을 좀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숏으로도 네네 뭐 해지도 하고 그걸로도 수익을 냈다라는 네네. 거고.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그 안에서는 당시에는 뭐 3월 중순쯤으로 한번 더 그 예. 넘어가서 보면은 예. 뭐 종목별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었을까요? 과거 이야기는 합니다. 저는 지금 다시 돌아가도 종목별 대응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수가 5% 이상 빠진다면은 아무리 네. 좋은 종목, 나쁜 종목 가리지 않고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 종목단에서 대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예. 실제로
실제로 시장이 폭락하는 초기에 버티는 강한 종목들이 나오지만 네. 시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 연달아서 맞으면 그 버티던 종목들이 그동안 안 빠지던 게 한 번에 다 빠지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버티던 것까지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버틴다고 이걸 더 갖고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버티면은 이럴 때라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우리 그 헤지펀드 매니저에게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이제 질문 받아볼 텐데 우리 그 강상구 PD의 안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이 시간에 저희 그 강상구 PD가 같이 이제 채팅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강상구 PD는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며칠 쉬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랑은 상관은 없고 그냥 개인적인 몸이 안 좋아서 좀 쉬고 있고요. 주변의 펀드 매니저들 좀 어때요? 어제는 그 냉철TV 박홍일님 나오셔서 슈퍼개미들도 많이 좀 다친 이야기를 좀 잠깐 했거든요. 주변의 펀드 매니저들, 특히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은 이 증권업계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지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변 같은 동종업계 펀드 매니저라고 해도 사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고요. 특히 네. 이번 하락이 너무 급하게 빠졌어요. 솔직히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빨리 빠졌기 때문에 그 미처 그 한 끗 차이로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못했 어떤 분이라면은 사실 예.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다쳤을 수도 있다. 예. 거의 저는, 하루 이틀 차이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헤지펀드 매니저라는 이제 직업 자체가 굉장히 좀 시장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사실 이제 저희의 본연의 임무긴 한데 사실은 저 또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조정을 했지만 예. 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하게 하락할 줄은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예. 지나놓고 보니까 아 이랬네라는 상황이 벌어졌던 건데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다들 좀 힘들었었고 하지만 일단 하락은 하락이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도 1차적으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더 많이 좀 이제 고민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땐 떨어져서 고민. 그렇죠. 반등할 땐 또 반등해서 고민. 네, 맞습니다. 또 반등할 땐 또 따라가야 되고. 스트레스도 평소에 엄청나겠어요. 이게 직업적인 숙명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반 직장인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매일매일 시장이 액티브하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네. 끊임없는 이제 고민의 연속인 시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뭐 크게 보면은 경제, 정치, 문화, 어떤 큰 사건들, 그리고 작게는 산업, 기업 실적들까지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고민을 매일매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무래도 스트레스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헤지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포지션과 공매도 포지션을 양쪽으로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고민의 양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튜브 채팅창에서 햇빛마을님이 이 아저씨는 누구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밸류시스템 자산운용의 이준환 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3월 그 폭락장에서 수익을 낸 헤지펀드 매니저 해서 저희가 모셔서 시장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시장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은 뭘 사야 될 때냐, 어떤 걸 사야 될 때냐, 업종, 뭐 종목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보다는 앞서서 현금 비중이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예예. 예. 한 어느 정도라고 이제 조언을 좀 하고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50% 이상을 현금으로 갖고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종이나 종목이 중요한 구간보다는 사실 시장의 변동폭이 거칠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쵸. 주식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 자체가 리스크다. 예, 그 자체가 리스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는 보유를 해야 그래도 어떤 자산의 변동성을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뭐 떨어질 때도 이제 하락을 방어해야겠지만 올라갈 때 반등하는 만큼 내가 수익을 같이 못 따라가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생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서 어떤 기회를 창출하기보다는 이 구간을 잘 버티면은 그 이후에 오는 기회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욕심보다는 사실은 자산의 하락을 방어하는 게 더 중요한 국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보다는 생존이 우선이다. 네. 혹시 그 1인명 계좌도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예, 예, 예. 거기에는 현금 비중이 얼마인지 여쭤봐도 돼요? 지금 기준으로는 한 10% 언더. 그러니까 주식이 10% 언더고 현금이 한 90% 가까이 저는 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관리해 주시는 고객들 계좌에는 현금이 90%다. 예. 그럼 시장 자체도 좀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는 뜻이네요. 사실 시장의 움직임을 뭐 예.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냐마는 네. 저 개인적으로는 V자 반등보다는 이제 W자 반등을 이중 바닥을 나오는 이런 반등을 좀 보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제 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경제 하강이 계속 수축되고 있는 국면인데 네. 치료제가 나오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바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베이직 시나리오로 미국의 GDP가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근데 보통 이 경기라는 게 한번 방향을 트는 데까지 반년에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내일 혹은 2주, 3주 후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하지만 실제로 경기는 느리게 간다, 느리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제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들이 악재와 호재를 반영을 하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은 필요할 테고. 예. 그 와중에서도 요 지표만큼은 좀 눈여겨보자라는 거 도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지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 반등을 하는 국면에서 어떤 지표가 필요한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게 회사채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회사채 시장을 가장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이힐드 금리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안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사실은 아마 그 지표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주가가 선반영을 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먼저 가장 확인을 할 수 있는 빠른 길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그리고 앞에서도 그 현재 주식보다는 이제 현금 비중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그나마 그래도 시장에서 상대적인 수익률은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섹터, 뭐 업종. 일반적으로 시장이 폭락을 하면 네. 반등이 나올 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첫 번째 폭락하기 전에 가장 좋았던 업종들. 그리고 두 번째가 너무 과하게 빠진 이제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이라는 주식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과대 낙폭주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더 좋았던 업종들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급락 이전까지 예, 좋았던 것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뭐가 있냐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비메모리 섹터,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터넷 관련주들. 이제 요런 주식들이 반등할 때도 본격적인 이제 반등이 하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그렇고 뭐 어제도 그렇고 장중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예. 요즘에 그 주식시장 계시는 분들이 하루에 2, 3% 움직이는 거는 보합이라고 네네. 농담만 진담만 하실 정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현금을 조금 예. 너무 빠르게 소진할 필요는 없다. 아하. 예. 급하게 살 필요 없다. 급하게 살 필요 없다. 예. 조금 시장과 떨어져서 관망을 하면서 천천히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사실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아요. 네. 예. 반등장에서 보시면 순환매가 빨리 돌아서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내가 산 종목은 오르지 않는데 지수는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반등 초입 국면에서는 이제 지수형 ETF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예.
왜 그러냐면은 지수형 ETF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오르든 순환매가 돌든 사실 종목이 오르기만 하면은 그 플러스 수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뭐 레버리지 ETF라든가 이런 세게, 거 세게 그렇죠. 예, 반등 국면에서는 사실 세게 나오기 때문에 예. 이제 비중의 조절의 문제인 거지. 예. 예,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혹은 뭐 그냥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이제 이런 거를 추종을 하면 뭐 삼성전자가 오르든 뭐 삼성전기가 오르든 똑같은 수익률을 향유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실제로 이번에 반등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뭐냐 보면은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가 한 바닥에서 60% 정도 네. 예,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 60%의 수익이 아마 코로나 테마주를 빼면은 대부분 종목보다 아마 월등히 좋은 수익률을 그렇죠.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이준환 부장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또 바닥에서 다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잡았었다면서요? 예, 뭐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비중을 좀 높게 갖고 가는 게 맞다라는 관점에서 뭐 채우긴 했지만 이제 비중을 이렇게 세게 채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세게 먹는 것보다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살아남는 거 그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반등의 초입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낫다라는 건데 그 반등의 초입은 이미 네네. 지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변곡점이 좀 오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V자 반등보다는 예 맞습니다. V자 반등보다는 지금 이제 W자형 반등인데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미국의 사건 이제 급락이 나온 사건들이 사실은 꽤 있었어요. 뭐 블랙 먼데이 혹은 뭐 닷컴 버블, 뭐 9.11 사태 그리고 서브프라임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제 미국 GDP를 타격을 입히는 이벤트가 있었을 때 네. 미국 지수들이 어떻게 움직였냐 보면은 V자 반등이 나온 경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한 번씩은 예. 한번 그런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뭐 눌림목이 오면은 또 한번 이제 시장에 공포가 퍼질 수도 있는 일이라 하여튼 네, 그거 이제 계속 대비해야 된다. 현금 비중 많아야 된다. 이야기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근데 네, 또 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엄청 공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려를 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뭐? 그러니까 우려와 기대가 사실은 저는 공존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지수를 올리는 주체가 외국인과 개인 기관 투자자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2000년도 때에는 공모 펀드 열풍으로 그렇죠.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는 레버카운트 열풍이 불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ETF 열풍이 불면서 사실은 또 한번 열풍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한편으로는 너무 반가운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결실을 맺어야 계속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돌면서 선순환이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걱정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헤지펀드 하면 이제 떠올리는 게 이제 공매도 아니겠습니까? 예. 숏 공매도. 그래서 뭐 최근에는 그래도 공매도가 이제 한시적으로나마 이제 금지가 돼서 네네. 헤지펀드들도 공매도 이제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바이오주들이 엄청 폭등하기도 했고요. 예예.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종목 공매도는 사실상 못 하고 있죠. 네. 예, 못 하고 있어서 종목 공매도는 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대신 이제 선물로 지수 공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선물. 예, 코스피 200 혹은 코스닥 150을 가지고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용해가지고 지금 공매도 헷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손실을 예. 최소화하고 절대 네네.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네네. 방법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좀 길게 보시면 좀 어떤지 투자 조언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이렇게 큰 폭의 변동성을 일으킨 사건들이 나오고 네. 실제로 이제 미국의 GDP가 타격을 입는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 시장의 회복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까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떨 거냐라고 보면은 사실 여기서 더 오를지 더 빠져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안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다라는 거는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과거의 위기 상황, 2008년도를 차트로 봤을 때 보면은
하락도 사실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하락 추세를 만들었고 상승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추세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버틸 수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은 사실 안정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에서 큰 수익이 나오지 절대로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 좀 상황을 지켜보시고 안정이 된 후에 그때 본격적으로 하셔도 늦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원 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제 위험 관리 위주로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3월 그 폭락장에서 또 수익을 낸 헤지펀드 매니저 그 밸류 시스템 자산 운용의 이준원 부장 오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또 한번 모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